한해 바짝 벌었다가 그 다음 날, 아, 그 다음 날, 그 다음에 자, 본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박사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볼게요. 밖에 눈이 오는데 자, 한번 가보겠습니다. 얼마 전에 찍었어. 연말에 배당주 안 사면 바보 맞지, 배당투자, 전업투자, 충성충성 이런 영상을 찍었었는데 2020년 연말, 12월 연말에 찍은 거예요. 오늘 며칠이야? 1월 18일인데 그다지 스토리가, 기업들의 스토리는 변하지 않았어요. 하지만 변한 건 뭐다? 코스피 지수가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어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수익이 좀 당연시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은 당연히 올라야 되지 않냐. 근데 그 상승폭이 제 생각보다 매우 크더라고요. 한 이제 배당으로 예를 들어 한 연 5% 정도면, 5% 정도면 고배당주인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5%는 하루에도 성이 안 차. 하루에 5%를 벌어도 성이 안 차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지금 멀쩡히 잘 있는 회사, 내가 잘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될 때라는 말은 아니에요. 하지만 지금 지수가 오늘 몇이야 지금? 21년 1월 18일 10시 40분 기준으로 코스피가 3057이야. 오늘 한 1% 정도 지수 떨어졌어요. 3057%. 전 지수를 몰라요. 블랙핑크 지수도 잘 몰라요. 그 지수를 좀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요. 지수에 관심이 없고, 이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사실 중요하지. 그리고 그 회사 뭐 분기 실적이나 사장님의 멘탈 뭐 이런 게 중요하지. 지수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어쨌든 지금 3100포인트 왔다 갔다인데 여기서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한 2700포인트 가도 이상하지 않다. 전혀 제 기준에선 이상하지 않다. 2700이면 몇 프로예요? 거의 뭐 폭락이지. 폭락. 3000에서 300포인트 떨어지면 폭락이지. 그러니까 언제든지 조금 이제 하락할 수 있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. 그럼 폭락론자가 대자가 아니라 급격하게 작년 4분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마음을 1g도 안 갖고 있는 거와 조금 갖고 있는 거라고 멘탈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. 그때 찍은 영상, 연말에 배당주 안 사면 바보 맞지. 여기에서 회사는 다 그대로야. 제가 다시 영상 돌려보니까 나왔던, 뭐 제가 언급했던 게 KTNG, 대형주 기준으로 제일기획, 뭐 LG생건, 뭐 우선주, 뭐 이런 애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그대로인데 오히려 영상 찍을 때보다 연말이었으니까 요 주식들은, 얘네들은 더 빌빌된다. 이제 지금 사도 배당 메리트가 없잖아요. 지금 1월인데 12월에 배당 주는데 그러니까 갖고 있어야지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거 관심이 없어. 근데 사람들이, 개인 투자가는 오히려 조금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. 뭐 이제 은퇴 자금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이런 데 넣어놓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이 엄청 판다. 그 돈을 팔아서 뭐를 살렸는지는 모르겠어요. 뭐 펀드 환매가 뭐 많이 올 수도 있죠. 이제 개인들이 직접 개인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펀드 환매 때리고 직접 투자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. 뭐 그런 불가피한 이유에서 펀드 환매 이 압력 때문에 저런 좋은 주식들을 파는 거면 모르겠는데 사실 KTNG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많이 판단 말이에요. 그 연기금은 어디서 환매 압력이 있을 리도 없고 근데 왜 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KTNG 같은 경우에는 주당 배당금을 최소 4,600원 준다라고 했는데 오늘 8만 900원이에요. 주가가 그러면 5.7%죠. 5.7%. 근데 제 기준에, 제 이제 그 뇌피셜에서는 주당 배당금을 4,800원 정도도 줄 수 있다. 충분히 줄 수 있다.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거의 뭐 5.9% 6%까지 올라가요. 그래서 이게 그냥 사람 개인들 차이, 개인 마인드 차이인데, 야, 6%면 뭐, 어떻게, 뭐, 6% 뭐, 별 감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. 하지만, 6%면 엄청난 사람도 있다고.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, 그, 저를 아는, 제 주변 지인,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너무 큰 욕심을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. 저도 저한테 하는 말이, 배당주들이 약세다. 약세다. 지수는 막 화려해 보여. 아, 3000 돌파. 뭐 3500 가겠네 이러지만 상대적으로 배당주, 중소형주나 대형주나 가리지 않고 배당 컨셉이 있는 친구들은 지금 되게 평가를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럴 때가 약간 영상을 찍어야겠다. 이런 생각이 딱 들 때죠. 그래서 봐봐. 내가 언급했다가 요새 언급 안 하는 것들이 뭐냐? 삼성전자. 그 다음은 구글이랑 같이, 요거 PDF 보면서 얘기했었죠? 삼정, 구글 요거 얘기 잘 안 하잖아. 그죠? 왜?
저는 뭐 좋은 거 다 알겠어요. 좋은 거 알겠는데 키나 요거 3전에 이 가격 메리트에 대해서는 그때는 좀 있었거든요. 그때는 계산이 됐고 좀 내가 느꼈었어. 근데 현재는 가격 메리트 막 와 이것까지는 없어요. 물론 좋은 회사요. 좋은 회사고 뭐 그러지만 메리트가 엄청 느껴진다까진 사실은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남들이 막 산다고 해서 살 필요가 없어. 아무도 사라고 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. 계산. 우리 한번 간단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뭘 KT&G 예를 들었으니까 오늘 금일 KT&G 8만 1000원 기준 시가총액이 11조 1000억이에요. 11조 1000억. 자, 캡처 하나 떠놓고 자, 요거 이제 또 나중에 봐야 되니까 자, 11조 1000억이다.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 11조 1000억이다. 그게 뭐가 중요하냐? 8만원이야? 9만원이야?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뭐를 봐야 되냐면 이 회사 매출, 영업이익, 순이익, 매, 영, 순 요걸 봐야 돼요. 요거를. 그래서 최근 3개년, 4개년치 실적을 보면 순이익이 1조 뭐 1000억, 2000억 가다가 8000억, 9000억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조 넘어서 반등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연간 순이익, 세금 낼 거 다 내고 직원들 월급 뭐 다 주고 회계상 마지막 라인인 순이익에서 1년에 1조 원 정도, 1조 1000억 정도 버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다? 한 10배, 11배 사이. 10배, 11배 사이. 11조 1000억이니까. 그죠? 10배, 11배 사이에 거래된다. 그래서 봤는데 아무 별로 감흥 없다. 뭐 10배면 비싼 거 아니냐? 뭐 10배까지 주고 사야 되냐?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 KT&G 주식을 산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한 해에 뭐 100만 원을 벌면 이 회사 전체의 지분을 한 1100만 원 정도로 본다라는 계산을 하시고 사는 겁니다. 간단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고 사셔야 돼요.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죠. 아니다,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30%, 28%, 27%, 28%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사실은 압도적이에요. 영업이익률이 구조적으로 높은 회사 30%인데 이게 너무 평가 절하다. 최소한 이런 회사들은 영업이익, 뭐 순이익의 10배 이상 충분히 뭐 15배까지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지금 사야지. 왜냐? 15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조 1000억 곱하기 순이익의 1조 1000억 곱하기 15배면 시총이 16조 원대가 돼야지 이 회사가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된다. 계산을. 간단한 계산. 제가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. 제가 러프하게 그냥 했는데 이런 것도 충분한 계산이야. 충분한 이러한 간단한 수식으로라도 야, 이 회사는 지금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안 사면 되겠고 계산을 해야 돼. 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지금 남이 이거를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계산이 중요하다. 아니면 또 다른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이 회사가 배당금을 3600원 뭐 이렇게 주다 4000원 주고 4400원 주고 이렇게 되거든요. 아예 4,000원 주고 4,400원 주고 이랬는데 올해 주당 배당금을 200원 상향해서 4,600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? 막 이렇게 이런 공시를 떴어요. 실제 자기들이 공시한 거예요.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4,600원이 이 회사 이 한 10년 정도 주기를 봤을 때 배당금이 올라오는 건 그냥 정해진 수순이에요. 사실 이게 물가상 물가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국가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회사 처음에는 이제 P 곱하기 Q죠. 가격 곱하기 수량인데 Q 이 사람들의 담뱃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담배를 안 필 것이다. Q가 떨어져. P는 올라가죠.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이 초기엔 발생되는데 결국에 Q가 회복돼. 왜? 다시 피거든. 가격이 올라도 다시 펴. 그러면 뭐냐? 장기적으로 이 회사는 가격 결정권은 없지만 업사이드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독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은 계속 번단 말이야. 사실 지수를 보지 마라. 지수만 올라간다고. 그리고 다른 막 급등주를 보지 마라. 크게 보자. 크게 1년 단위로 끊어보던가 이렇게 해서 최소한 3년, 5년치 요거를 본인의 성과를 보는 게 중요하고 지금 너무나 사람들이 일의 중요성, 이 본업의 중요성을 안 보고 요거 이런 이 마켓에서 막 하려고 한단 말이야. 물론 저도 이해는 하는데 뭐 월급 뭐 200, 300, 400 그러면 뭐해? 뭐 다른 사람들 뭐 해가지고 막 하루에 막 29%씩 올라가지고 막 몇백만원씩 버면 현타가 오죠. 현타가 오지만 그게 지속 가능한지 봐야 돼. 근데 지속 가능한 건 내가 하고 있는 본업이나 안정적인 주식들이 지속 가능한 거겠죠, 여러분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까 좀 똑똑똑거렸는데 점심 식사가 왔는데
계속 찍었습니다. 예,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자본.